네, 저는 런닝맨의 바다 이야기입니다. 런닝맨의 바다 이야기? 네, 바다 이야기 조심하세요. 바다 이야기 약간 그 성인 오락인데. 성인 오락인데. 야, 무슨 제목도 정연식이냐. 아, 쟤는 하나부터 열까지. 런닝맨의 진짜... 바닷속. 네, 광수 오빠가 물풀이고요. 아, 나도 수영 차려줘! 움직이는 걸로! 오빠는 얼음 위에 일단 서 있을 거야. 그리고 쫄쫄이를 초록색으로 입을 건데 속옷 자국이 없이 속옷 라인이 비치지 않게 다 초록색으로 다 분장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좀 촉촉하게 수분감 있게 이제 옷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찬이는 이제 아시다시피 맥인데요. 진흙을 밑에 좀 깔아주세요. 그래서 머드 위에 누워있을 수 있도록. 머드까지? 야, 진짜 제 걸 안 걸렸으면 좋겠다, 진짜로. 진흙을 묻히고. 귀엽겠다, 세찬이 귀엽겠다. 야, 저렇게 분장하고 한 0.1초 나오는 거 아니야? 지언니는 좀 이제 언니가 여자니까 그 언니는 금붕어예요. 근데 빨간 금붕어라 스팽글을 엄청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야, 지호만 챙기지 마. 천소미! 언니 예쁜 거, 예쁜 걸로. 반짝이라고 좋아한다. 와, 반짝이라고 좋아한다. 반짝이잖아. 아닌데. 종국이 오빠는 바위인데. 그러니까 오빠가 골룸처럼. 종국이는 어차피 너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해. 근데 오빠는 여기를 이렇게 통째로 뚫어주셨으면 좋겠어. 야, 집에서 안 돼, 노출. 그러니까 가슴이랑 배를 이렇게. 아니, 분장. 야, 이걸 내 노출 왜 네가 자꾸 결정을. 내 노출 왜 네가 자꾸 결정을. 오빠 이렇게. 오빠 이렇게. 진짜 연예인한테 노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하고 석진이 오빠가 아마 여기 어깨 쪽에 붙어 있을 거예요. 네. 오빠가 성기인데. 야, 이게 5초 안에 다 나와? 이게 5초 안에 다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장면에 있는 거니까. 근데 석진이 오빠는 몸을 많이 웅크리셔서 그냥 정말 여기 다 팔다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해서 성계로 이렇게? 네, 동그랗게. 석진이 형은 그냥 숨은 그림 찾기로 빨리 찾는 사람한테 사줄 거야? 오빠는 먹물을 먹고 있다 뱉으시는 약간 뭔가. 야, 나 너무 착한데 지금? 와, 나도 너무 착하다. 5분만 더 주시면 안 돼. 5분만 더 주시면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착해, 나 지금. 안 돼요. 네, 그리고 재석이 오빠 여기 보시면 멸치가 있나요? 멸치가. 야, 뭐 하는 거야? 멸치. 야, 어울린다, 멸치. 제가 되게 캐스팅을 잘하네. 제 이목구비가 멸치처럼 많이 타이트한 스키니 쫄쫄이를 준비해주셔야 돼. 정말 많이 타이트한 거. 정말 몸이 가늘어지게. 아니, 멸치가, 야, 몸 그 형태가 있는 거지. 아니, 멸치 요만, 보시면 요만하게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요만하게 표현이 돼야 돼. 왜 자꾸 나를 요만하게. 야! 이게. 오빠! 이거 보세요. 재석이 오빠 요만해요. 재석이 오빠 요만해요. 야! 말을 잘해. 재석이 오빠가 팬 고구마가. 야! 너 왜 자꾸 나를 요만하게. 잡기자는 잡기자는 입에서 나왔다. 이게 고추밭에서부터 저게. 이게 고추밭에서부터. 아니, 저게. 그게 아니라. 아. 아니, 고구마. 고구마 맞지? 아, 이게 왜 이래? 뭔 말이에요? 재석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자격지심이에요. 아, 저 이거 자격지심이에요. 아, 저 이건 자격지심이 아니야. 열등감. 열등감. 저 전설. 승호윤재성. 아, 미치겠다. 야, 유명해, 유명해. 유명하네. 진짜. 이 바닥에서 알 사람들 다 아는데 뭐. 뭐 우리가 뭐. 아.